말해봐. 이게 다 뭐야? 아이고, 그거 글쎄 말이에요. 아주 흉측해 죽겠네. 이런 흉측한 걸 대체 누가 보낸 거야? 어? 할머니, 저 무서워 죽겠어요. 얼마 전부터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제가 아는 척도 안 해주니까 이런 걸. 뭐야? 어떤 녀석이 이런 못된 짓을 해? 양집사, 당장 경찰에 신고해. 네? 안 돼요. 안 되다니. 이런 협박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있겠다는 거야? 조사한다고 우리 보배정에 경찰들이 드나들면 안 좋은 소문하면 어떡해요? 그럼요, 그럼요. 음식점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.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요.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. 제가 근원 만나서 치동원을 내줄 테니까. 네. 정말 내가 안 나서도 되겠냐? 네? 송세희가 강세란을 스토킹한 남자라고요? 경찰에 신고하자니까 천 실장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. 네, 뭐죠? 정말 송세희가 강세란을 스토킹한 사람이라고요? 그건 좀 이상해요. 내가 아는 한 강세란을 스토킹한 사람은 없어요. 다정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강세란을 스토킹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네요. 그러게요. 근조 바구니는 송세희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요? 계속해서 강세란 조여봐야겠어요. 그럼 뭐라도 나오겠죠. 어쨌든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진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다정 씨가 다칠까 봐 걱정돼요.